너 왜 피부가 이렇게 마탱이가 갔냐? 이쪽이 마탱이가 갔어. 버디 눕히는 거야? 아니 그냥 뭔지 모르겠어. 투석 투석. 그래서 그런가 봐. 집입니다. 내가 방금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켰는데 얼마 전에 작업실에서 내가 중국집을 배달시켜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작업실로 배달을 시켰어. 내 치킨이 연남동으로 가버렸어. 얼마나 형들은 얼마나 뜬금없을까. 미드 보고 있었는데 개꿀이다. 미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 두드려가지고 나가봤더니 치킨 줬어. 그런 인생. 와 진짜 행복이다. 야, 어이가 없어갖고. 밴드 가사 왜 그렇게 썼냐고요? 아니 근데 나는 밴드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고 막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사실 몰랐어. 왜? 우리 모두가 몰랐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어렵게 써가지고. 그래서 나는 몰랐어. 그게 그렇게까지 되고 막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따라 부르고 그럴 줄 몰랐는데 알았으면 내가 따라 부르기 쉽게 썼을 거야. 알았으면. 요즘 것들 같은 경우는 아 사람들이 많이 듣겠구나 많이 따라 하고 싶어 하겠구나 해서 내가 쉽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밴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저의 불찰이에요. 그냥 비워가 더 오실 줄 알았지. 근데 사실 진짜 나 몰랐어 그렇게까지 잘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치킨 다시 시켰지. 그거는 작업실 형들 먹으라고 주고 난 다시 시켰지. 아무튼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고. 그래서 가끔 이제 막 밴드 커버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밴드 커버 영상 같은 거 이제 가끔 우연히 내가 보면은 내가 본 밴드 커버 영상의 대부분에는 내 걸 안 해. 내 걸 안 하시더라고. 그럼 좀 더 쉽게 쓰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무튼. 근데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내 앨범에는 막 그렇게 막 못 따라 부르고 막 그 정도로 막 어렵게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 앨범은 좀 쉬운 것도 많고 이렇게 또 막간 홍보를. 이참에 그냥 아웃사이더 쪽으로 가자고? 근데 사실 아웃사이더씨 내가 뭐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 어렸을 때 사실 네 아웃사이더씨 때문에 음악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저는 사실 아웃사이더시 거를 다 했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가 이제 어렸을 때 막 중3 고1 이때 한참 그 막 외톨이 이런 거 유행할 때였거든. 그게 존나 웃긴 일이 있었어. 그 내가 이제 친가 내가 그 친가를 별로 안 좋아한다 있잖아요. 전국민이야. 내가 그 우리 친가 쪽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사이도 뭐 그렇게 안 좋고 그분들도 딱히 예전부터 뭐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약간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가면 쿠사리 먹는 포지션이었단 말이야. 약간 고모들은 나를 쿠사리 주려고 오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뭐지? 랩을 해보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음악을 한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막 고모들이랑 막 큰아빠랑 막 다 있는데 나보고 랩을 해보래. 그래 넌 해봐라. 나보고 랩을 해보래.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또 그때는 근데 약간 아웃사이더 봉에서 벗어나서 좀 그때 뭐 어떤 시대였냐면 그 지기펠라즈의 간지 시대였어요. 지기펠라즈의 간지라는 노래가 되게 우리 사이에서 유행이었었는데 뒤에 이제 베이식형 파트가 엄청 빠르잖아요. 이거 엄청 막 따다다다 거리잖아. 그 나는 막 자꾸 하라 그래서 난 싫다 했지. 처음에 싫다 했는데 막 고모들이 막 쿠사리 주면서 너가 여기서도 그 왜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너가 여기서도 못할 건데 뭘 한다고 그러냐. 어? 그럴 거면 뭐 하지도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 베이식형 파트를 내가 했지. 그때 할머니가 와서 뭐라고 짓거리냐고 나한테 존나 뭐라 했어. 안 그래도 빠르니까 할머니가 와가지고 진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고 짓거리는 겨 나한테 이랬었어. 근데 나 그때 진짜 서러웠거든. 씨발 거기서 랩을 하는 것도 싫은데. 할머니만? 아니 그 옆에서 막 그 막 고모들이랑 막 합세해가지고 뭐 네가 뭐라 그러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뭘 또 음악을 할 거냐고. 그렇게 왜 시킨 거야? 그렇게 왜 시켰냐고 나한테. 근데 그때 진짜 서러웠어. 그러면 가족이 아직도 쿠사리 먹이냐고요? 제가 좀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친가를 좀 뭐 명절 이럴 때는 그냥 저희 아빠만 만나고 그 친가에 가지 않은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가면 쿠사리를 먹기 때문에 조금 힘든 집안이었어요. 우리 아빠만 안 그랬어. 근데 우리 아빠가 친가에서 이제 막내거든요. 우리 아빠 친가에서 막내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원래는 이제 우리 아빠가 거기서 아무리 막내였어도 애한테 뭐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해줬어야 하지만 뭐 이해는 합니다.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저희 아빠는 워낙 이 그 위계질서가 뚜렷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친가가 저희 아빠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더 서러웠지.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냥 어느 정도로 그 집안이 이렇게 위계질서가 심했냐면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차를 엄청 좋아했대. 우리 아빠가 차를 진짜 좋아했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래서 이제 막 집에서 같이 TV를 보면은 뉴스 같은 거나 막 이런 TV 프로그램 보면 막 이렇게 차가 막 지나가잖아. 우리 아빠가 진짜 저거는 무슨 차다 막 저거는 무슨 차다 막 이런 게 있었나 봐. 약간 옛날에 그 공용 책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아는 차 나오면 막 저거 막 무슨 버스, 차라고 신동 막 저거 벤츠라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했나 봐. 아는 척 한다고 혼났대. 어디 지금 막 형 있고 막 누나들 있는데 막 아는 척이냐고 막 그렇게 뭐라 했대 우리 아빠한테. 너무 무섭다. 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빠져나왔죠.
아니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아는 차가 나왔어. 막 TV에 이런 막 어 막 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 그치. 응? 그리고 칭찬해 주지. 응. 그리고 어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게 칭찬을 해주잖아. 어떻게 막 그 어린애한테 가족들 다 있는데 막 아는 척하냐고 혼낼 수가 있지? 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면 웃긴 썰들이 진짜 많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서러웠겠어. 나만 해도 막 그런 게 있는데. 좀 그래요. 좀 웃긴 집안입니다. 재밌어요 이쯤 되면. 맞아 여기 썰은 여기 썰 진짜 많아. 이게 약간 그 얘기할 수 없는 썰들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썰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전 진짜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잘 깨달았어. 그 집안에서 정말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저 아 정말 다행이지. 아 재밌네. 갑자기 또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네. 아웃사이드 하니까 생각났었어. 내가 그 빠른 랩을 이제 했을 때 또 그때는 약간 칭찬받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맞아. 해보라 그랬을 때 이왕 하는 거 빠르게 하면은 미쳤지 다. 근데 이제 난 그게 다. 할머니랑 고모들한테도 통할 줄 알았던 거지. 뭐를 짓거리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게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들이 원래 말투가 좀 과격하신 분들이 있잖아. 그 어른들이 맞아, 맞아. 그 진짜 너무 궁금해서 와가지고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고. 내 진짜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 핫독 시절 썰 많죠. 핫독 시절에 썰 많지. 근데 그 썰은 좀 나중에 풀도록 할게요. 그 핫독 시절 얘기하면 오늘 라이브 못 끕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아는 분들은 알고 있어.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 내가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입덕 부정기라 그러잖아. 그 입덕 부정기라 그러잖아. 이제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때 첫 단계가 이제 입덕 부정기가 있다. 그러다 이제 점점 좋아진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한동안 핫독 부정기였거든. 그건 내가 아니다. 그것만 해도 그건 내가 아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나 진짜 어땠냐면은 나 옛날에는 여기 뭐 댓글 같은데 핫독 올라오면은 그래서 나 옛날에 이제 막 쇼미 처음에 나가가지고 막 유명해지고 이러기 전에 그때 이제 해시소환으로 한참 활동했을 때는 사람들이 혹시 막 와가지고 핫독씨 아니냐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 킬라 형이랑 저랑 같은 네이버 카페 출신이에요. 킬라그램 형이랑 나랑 나도 몰랐어. 근데 쇼미 5 할 때 이제 킬라 형을 처음 만났잖아. 킬라 형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혹시 막 어떤 카페에서 활동한 적 있냐고. 그래서 나 너무 불안해가지고 없다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 막 어디 어디에 막 핫독씨라고 아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KG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대. 그래서 내가 KG. 그게 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 근데 걔 내 친구라고. 우와. 내 친구라고. 아 그거 제 친구예요. 목소리가 똑같으신데? 그래서 아 제 친구인데 지금 음악 그만뒀다고. 관뒀다고. 그 사람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아무래도 친구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 내가. 근데 약간 핫도그 부정기였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무난하게 넘어갔어? 아니 킬라 형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아, 와 저 새끼 구나. 아니 그 나중에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 한번 했지. 아 형 사실 그거 저라고. 펜시아 언급은 없네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핫독 썰이랑 또 연결이 돼. 핫독 썰이랑 연결이 되는데 펜시아 썰은 내가 그때는 썰이 많이 없어. 그때 내가 워낙 조용히 그냥 혼자서만 했던 타임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했었기 때문에 펜시아 때의 썰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핫
아 자꾸 씨발 핫도그 얘기하게 되네. 핫도그 얘기 너무 재밌는데. 내가 할머니 앞에서 랩을 했을 땐 핫도그 시절이었지. 아 핫도그 핫도그 썰은 우리 좀 나중에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도그 썰은 좀 제가 나중에 풀게요. 네 아무튼 저희는 치킨이 왔기 때문에 네. 즐거웠습니다.